사리 주기를 진행하는 줄카피입니다. 제주의 숲과 울음, 제주 올레 여행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 제주의 힐링숲 베스트, 예, 신령스러운 숲, 예, 사령이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아, 사련이 숲은 그 사련이라는 뜻은 신령스러운 곳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양옆에 있는 바로 이 꽃이 이 자연산수국입니다. 자연산수국인데요. 아, 지금은 꽃이 조금 져버려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 이 외국인들도 보이네요. 미로 숲길 입구입니다. 붉은 얼음 사련이 숲길 입구에서 지금 물찹 얼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아, 붉은 얼음 사련이 숲길 입구에서 얼른 삼거리에서 물찹 얼음 또 해서 예. 천미천 해가지고 비자림로 사련이 숲길 입구 쪽으로 이게 총 길이가 약 한 10km 정도가 되죠. 10km가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사련이 숲길, 예, 아스팔트 길보다는 걷기는 바로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걷기는 의사다. 에, 정말 우리의 오장육부가 모두 운동이 되면서 정말 몸이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걸어라. 그리고 건강해져라. 그래서 행복해져라. 요즘 걷기 관련해서 좋은 앱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스마트폰에 앱을 하나 깔아서 뭐 하루 만보 걷기 많이 유행도 되고 있고 한데 여러분들도 앱 하나 깔으셔서 하루에 만보 걷기를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아마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실 겁니다. 지금 그 8월 여름 한낮이라 온도는 덥지만 지금 숲속이라 그다지 그렇게 크게 덥진 않고 시원합니다. 그럴만하네요. 땀은 좀 나지만.
아, 날씨가 덥다고, 에어컨 찬바람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배낭에 오이와 시원한 물을 좀 넣고, 이렇게 숲길을 걸으니까, 정말 땀은 쭉쭉 빠지고, 몸 안에 독소가 쭉쭉 빠지면서, 몸은 정말 가뿐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덥다고, 시원한 에어컨만 찾지 마시고, 가까운 숲속을 찾아서,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땀도 흘리시고, 오히려 이열치열이라고, 오히려 더울수록 더위와 맞서서 부지런히 운동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찻 오름, 사련리 오름 방향의 표지판이 나오네요. 예. 저희들은 일단 물찻 오름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찻 오름 근처에 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삼나무 숲에서 이렇게 나무가 거의 이제 활엽수 나무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 이곳은 가을 되면 또 단풍이 지고 해서 가을에 또 한번 사련리 숲을 걸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숲 아래에는 보시다시피 이 조리대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물론 조리대를 차로 만들기도 하고 또 성인병과 이런 또 이런 데 좋다고 해서 조리대를 가공해서 건강식품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 조리대가 지금 한라산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생태계를 드러내고 파괴하고 있어서 아주 좀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물찻 오름에 도착했습니다. 예, 이곳 물찻 오름은 지금 현재 오름 보호를 위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현재 물밭 오름은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예, 가끔 이게 사르니 숲길 또 개방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 올해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곳 물밭 오름을 올라가게 되면 현재 이거 오른 물차도로 입구인데요. 이렇게 한 바퀴 쭉 올라가면 이 바로 이곳 정상에는 분화구 속에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그 오름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성판악에서 한라산을 올라가다 보면 사라 오름 정상에도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기도 하고요. 또 물령아리 오름 정상에 가도 예, 오름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 물찻 예, 오름도 정상에 가면 예, 분화구에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예, 오늘은 반대편까지 걸어서 다시 이 차량 있는 데까지 오기가 불편해서 이곳 물찻 오름에서 다시 차량 있는 데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르니 숲을 걸어서 물찻 오름까지 돌아서 지금 입구까지 거의 나왔습니다. 바로 이 나무가 가수귀목입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기묘하게 생긴 나무라는 뜻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나뭇가지가 아주 특이합니다. 그렇죠? 밑에 줄기 하나에 가지가 이렇게 많이 뻗었네요. 예, 화이팅입니다. 지금 좌우로 삼나무 숲이 아주 울창한데요. 요 길에 보면 빨갛게 이렇게 예, 흙이 깔려 있죠. 근데 이게 예, 뭐냐면은 송이입니다. 송이. 이 어떻게 보면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빨간 열에 이렇게 가열이 돼 가지고 이 돌이나든지 이흙 자체가 빨갛게 색이 이렇게 됐죠. 이걸 이제 송이라고 하는데요. 그 화산탄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게 밟으면 이렇게 잘 이게 부서집니다. 예. 제주도 가서 송이 캐러 갔다 그러면 소나무에 먹는 송이가 아니고요. 바로 이 송이를 이야기합니다. 예, 밤하면서. 예, 여러분. 지금까지 저랑 제주 최고의 힐링 숲, 사려니 숲길을 그려보셨는데요. 어떻게 힐링이 좀 되셨나요? 더운 날씨지만 이 영상 보시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